설명하세요. 하지 마. 네, 일라이트라는 광물은 희귀 예. 광물인데, 예, 예. 아, 이 광물을 이용을 하면, 예. 원적 개선이 풍만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음이온이 무척 그 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그러면 찜질방이나 무슨 이런 데도 괜찮겠네. 아, 그거를 제가 요번에. 영업을 하세요, 찜질방. 그... 제가 아는 회장이 찜질방 크게 하는데. 저희가 그 일라이트 타일을 이용해서 네, 네. 탄소 섬유를 복합하고 해서 네, 네. 어, 숨 쉬는 침대, 원적외선이 뿜어져 나오는 침대를 만들었어요. 그럼 호텔이나 뭐 건설에서 쪼그려서 런칭을 하셨네. 아, 불행히도. 네. 거기는 그 들어가기 힘들어요? 9월 20일 날 첫 시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고 저희는 광석을 이용했을 때 숨쉬는 광석을 예. 만들었죠. 완전히 그거는 저 웰빙 힐링인데 거의 초웰빙 초힐링. 네, 그래서 침대를 이용을 하면 예. 그 진먼지 진드기 사멸을 예. 시키고 예. 그 다음에 아토피, 세집 증후군을 원천 봉쇄를 합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술적 논문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제품을 만들면 국가 기준에 의한 테스트를 다 해서 그걸 역으로 검증을 하고 제품화를 합니다. 그래서 곧 영동에서 진행되는 난개축제 때는 예, 예. 그 제품이 예. 시제품으로 해서 고객들한테 하신다고 런칭을 하신다고 네네 요즘 말로 하면 네. 이게 히트리라 이거죠 한식이라 이거 내가 따로 올려놔야 되겠다. 아 히트리라고 말만 들어봤는데 히트리가 좋아 좋아 좀 찍어놔야지. 이거는 나중에 내가 편집해서 올려놔야지. 일단 제품인가 본데 11시 5분에 됐어. 자, 수고하세요. 자, 그러고 제가 제품을 하나 드릴 테니. 예, 예. 제품을 예. 여기 지금 3일 동안 하거든요. 예, 예, 예. 3일 동안 하니까. 예. 제품을 한번 써보시고. 예. 좋으시면. 예. 샘플. 보습크림 샘플. 제가 저기. 산업재료 홍보 내가 좀 해드릴까? 아, 내가 옛날에 내가 강남에 있을 때 이건 뭔데요? 요거가 방금 손에 딱 예, 예, 예. 건데 예. 얘 하나면 예. 이제 성인 남성 기준, 여성 기준 예. 3일 동안 얼굴에 딱 바를 수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바르시고 예. 좋다 이러면 예. 할인 행사 하니까 와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 편백비누.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사장님이 이게 히토리였구나. 히자가 그 희귀하다 그런 쪽에 히자죠. 네네. 아 이해가 가네 제가. 특이한 흑이다 뭐 토자가 흑토자 쓰니까 그죠? 히토리니까 토. 그 토가 흑토자 씁니까? 네 히토. 히토가 네 맞습니다. 토자죠. 네. 토자가 흑토자 같아 제가 보기. 아, 설명 잘하시는구나. 아 설명 잘하시네.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제가 예. 비누하고 예. 샴푸하고 예. 이 보습크림을 샘플을 예. 드릴 테니까 예. 한번 본인이 직접 써보시고 예, 예, 예. 네. 제가 왜 매대사가 연결해도 되고 제가 지금요 그 제가 블로그가 80만 명 회원이 하나 제가 또 있어 네네네. 그거 있더니 구글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60만 원짜리 광고를 하라고 저보고 뭐가 날라온 거야. 제가 유튜브가 지금 제가 지금 구독자가 한 10개 채널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비누예요? 얘는 샴푸. 야는 샴푸 아니야? 예. 이건 비누네. 잠깐만. 이건 비누네. 이거 샴푸. 왜 모양이 또 이렇게 됐어? 편백비누 이게 잘못 챙겨 먹었어. 편백비누는 동그란 거야. 네. 근데 지금 잘못 가지고. 어? 얘는 이 샴푸가